양배추 잘 삶아졌네. 국에도 양배추 넣고, 여기도 양배추, 여기도 양배추. 아이고, 이건 이것으로 반찬. 아. 왜 알고 있을까? 또 죽었을까? 아이고, 왜. 그냥 드시면 되지. 그거 안 짜도 돼. 그냥 드세요. 여기 물 든다니까. 이만 물 든다. 안 짜도 됩니다, 그냥. 먹는 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먹는 거 장난치지 마세요. 아니, 드셔. 응, 그냥 먹으면 돼. 짜지 마라. 너 빨래 짜는 것도 아니고. 이거 먹으면 100살까지 살아. 나한테 그런 거라면 그날도 산다. 오늘은 바람이 태풍이야, 태풍이라. 바람 맥주도 왔어요. 그럼 오늘도 어디 안 나갔네? 내일은 체육관 가자. 네, 체육관 가고. 천천히 드셔. 맛 좋다고 막 드시지 마라. 자, 천천히 먹으면 돼. 이거 밥 안 주는 사람도 알 거다. 누가 뭐 아들이 밥도 안 챙겨주고 어머니 군경치냐 이렇게 한 줄 알 거라. 너무 급하게 드시니까. 아들이 밥을 안 주는 거 안 준다네. 가보네. 소문 났거라. 아들은 밥을 다잘 주는데 어머니 말이만 먹어라. 집이 아들이 다 돌려 다 먹으면 주다니까. 근데 왜 급하게 드셔? 천천히 먹어야지. 어디 연락이 할 거야? 빨리 먹어. 어디 잡초 내려갈 거예요? 양배추 저기 또 있어요. 얼마인가? 내일 드세요, 아침에.